앞서 같은까지 구비해 놓을 정도로 소문난 지각 성시경 씨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달한 목소리의 비결은 뭔가요? 근데 제가 후배 발라드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뭐예요? 뛰어야 돼요. 아, 예전에 라디오 하실 때 반포에서 여의도까지 뛰셨어요? 네, 한 일주일에 다섯 번? 우와. 여의도 MBC 1층에 가면 그 탤런트 분들 분장실이 있어요. 거기에 샤워실이 있습니다. 쓰셨어요? 네, 의뢰 그냥 저 거지능형 누구였어요? 사과머리하고 아, 진짜 300만 원 분장실 아, 씻으세요. 아. 분장팀 선생님이 그다 나중에는 드라이기도 주고 하셨거든요. 아, 산뜻한 마음으로 라디오하고 아. 끝나면 다시 술로 몸을 더럽히고 아우, 정말 너무 술을 많이 먹으니까 김영석 씨가 네. 야 우리 이제 와인 먹자 어? 고급스럽게 하고 와인을 먹었거든요. 그래서 와인을 8병을 먹고 양주랑 시켜가지고 폭탄을 먹고 뭐 이러면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. 제가 아는 발라드 가수는 통틀어서 아니 우리나라 연예계 아 몰라 다 엄청 먹어. 이게 시즌기와 비시즌기가 있는데요. 요즘 약간 시즌기예요. 약간 푸드파이터 느낌으로 저 지금 정준하 씨랑 하면 할만할 것 같아요. 아우 두 분 대결 꼭 보고 싶네요.